자, 오늘은 언차티드 4라는 신작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들어갑시다. 난이도는 보통으로 들어가고요. 자, 가봅시다. 자, 저는 언차티드 1, 2, 3다 깨봤고요. 이번에 4를 들어갑니다. 자, 시청하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100명씩, 200명씩 이 편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죠. 나는 행운의 남자아이니 나의 전검을 찾아 나설 것이다. 헨리 에이버리 1694년. 게임의 제목은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인가? 그럴 거예요. 바다가 배경이죠? This is really not good. Hold on! Ah! Nathan! They're gaining on us! I know. We'll crank it! Set up a phone as fast as I can! Well, shit. 오,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내가 가족이야. 와. 와, 그래픽 좋은데? 오우. 야, 일단 멘트 조금만 이따 하죠.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조금만 이따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들이박아버려. 자, 이런 식으로. 야, 4배는 무사하네. 와, 씨. 어딜 끼어들어, 어디에? 그쵸? 자, 이런 자식들은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절대 1대1이 아니에요. 나는 강하고 상대는 물량이기 때문에 쌓이면 절대 안 됩니다. 언차티드는 주인공이 정말 강한 게임이지만 주인공이 안 죽는 게임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절대 긴장감 늦추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야, 방금 많이 뭐야? 진짜. 와, 그래. 잠깐만 있어 봐라. 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미치. 야, 저건 너무했잖아. 야, 무슨 급이 다른 자식이 와. 완전 급이 다른 자식이 와. 자. 아, 놈들을 앞서게 하지 말고 섬까지 가야 된다는데. 자, 섬이 어디야? 저기야? 오케이. 자, 조심해. 자, 조심해. 자, 이쪽입니다. 자, 술에 조심하고요. 오우, shit the fucking. 아, 이건 에피소드다. 오케이. 가자. 자, 잠수해야 돼요. 오케이. 자, 올라갑시다. 섬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가자. 자, 올라가. 자, 지금은 고칠 수 있다네요. 자, 들어오는 애들은 적을 처리를 해줘야 되네요. 잠깐만. 더 좋은 생각이 났어. 가스통인가? 가스통 아니구나. 오케이. 정확히 머리 있어야 돼, 이런 자식들은. 전작에 비해서는 애들 잘안 죽네요. 제가 1, 2, 3다 해봤는데, 잘안 죽어. 원래 거의 금방금방 죽어야 되거든. 오, 야, 머리 맞고도 4네. 머리 맞고도 4라. 야, 잠깐만, 저 왼쪽 있는 저 자식 제거해야 돼. 어우. 야. 야, 이번 장 난이도 어렵다. 이번 장 난이도 어려워.
2번장 난이도 어렵다. 오케이. 됐어. 자, 좋아서. 자, 이제 운전해도 되냐? 더 온다고? 이런 젠장. 자, 머리. 오케이, 재장전. 와, 바다 그래픽이 환상이야.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가자. 자, 갑시다. 자, 섬으로 가야 돼. 오케이. 전방이 바위라는데? 오케이. 오우. 와, 게임 장난 없네. 야, 그러면 일부러 여기 사이로 가야겠다. 쟤네들을 붙여야겠어요. 바위에. 뒤에 안 오나? 자, 오른쪽 있다는데? 오우, 쉣, 또! 네이튼? 이 게임 맞아 이거? 네이튼. 게임 설명을 못해 그냥. What are we gonna do with you? 장난 아니다. You must be tired of these lectures. I know I'm tired of giving. 어렸을 때 네이트구나. Now you have to stay here with me all weekend instead of.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네이선인데 별명이 네이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거 뭐죠? 네이트 나오죠? Yes, that is the crux of the problem. 원래 이름이 because you started the fight. He wouldn't give me back my book. I told you to leave those books in your room. 아마 그럴 거예요. You have yourself to blame. Doesn't give him the right to just snatch it from me. Does that give you the right to start throwing punches? 싸웠니? It wasn't just about the book. What was it then? Nothing. I'll save it for confession. 뭔가 또 비밀인데. 이 언차티드라는 게임은 You seem insistent on going down the same sad road as your brother. 이 주인공 네이트가 What a waste. 메모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막 그 문서 같은 거, 서적 같은 걸 많이 봐요. 애가 주인공인데도 공부를 많이 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과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저번 작품에서 아마 어렸을 때 시절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막 설리반을 처음 만나고 막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박물관에 어렸을 때 막 들어가서 막 봤던 막 그런 보물들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자신이 커서 막 이렇게 그걸 막 다시 찾으러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서 모험의 유혹. 샘이라는 거 맞네. 근데 저 샘이라는 애는 처음 보는 자식인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제 얼굴이 설리반인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젊더라고. I see you. 어. 주인공이 나중에 그 아버지 같은 분이 나와요.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근데 이번 작품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꼬꼬마 있죠? 이 꼬꼬마가 아까 그 주인공인데 약간 얼굴 느꼈어? 얼굴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 네이트가? 그러니까 네이트가 은퇴를 한대 이번 작품에선. 근데 은퇴를 했는데 원래 영웅들이 그렇잖아요. 평생 그 은퇴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쵸? 캡틴 아메리카가 70년 동안 전역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야. 약간 뭐 끝이 없는 그런 스토리로 가는 거지. 건물 지지감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편이야. 그래픽 상당히 좋은 편이야.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건가? 한 번에 못 올라갈 텐데. 여긴가?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노란색 있죠? 저거를 잘 보고 가야 되거든요? 저기가 원래 거의 대부분의 길이에요. 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로 가보자. 오케이. Nice and quiet. 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쩔어? 그래픽 진짜 좋다. 그치?
상당히 좋다. 긴장감 있고. 근데 하나 단점이 하나 있죠. 이 게임의 단점이 뭐냐면 그 컷신이랑 그 게임신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렌더링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잠깐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아이고 이런 씨. 야 이따가 설명해 줄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 네, 네 일단은 집중하겠습니다. 야, 이 게임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어요. In the meantime, I'm neglecting the other dozen boys under my care. 게임씬하고 영상씬하고 그래픽이 달라. You know my opinion.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 게임이. You can't keep avoiding it. 자. Look, I'll talk to him in the morning. Okay? Good night, father. Good night, Sister Catherine. 캐서린 수녀님? 캐서린? 서린이? 언니, 아니 저 엄마 서린이었어? 캐서린? 외국인데 캐서린 할 때 되게 발음 이뻐 보이지 않냐? 어떡하지? 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기 왼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쵸?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어? 잠깐만 여긴가? 왠지 여긴 아닐 것 같은데? 그치? 여긴 잠겼지. 여길 리가 없어. 뭐지? Wow. It's my file. 읽어 보자. 성 프란시스 고아와. 에드워드가 네이선의 책 중 하나를 흔들면서 괴롭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네이선은 즉시 에드워드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보다 큰 그 아이를 쓰러뜨렸다. 나는 달려가 아이들을 떼어놓았지만 둘은 금방 서로에게 달려들어서 싸움을 벌였다. 회전도 할 수 있어요. 뒤로 못 돌리네? 오케이 됐어. 야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수녀 있는 데로 가는 것 같아. 그치? 안 걸리고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언패 가능한 공간이지. 이게 튜토리얼인 거야. 선생님을 상대로 지금 튜토리얼을 하는 거지. 창으로 가야 된대. 가자. Come on, move it, sister. 거의 공포 게임이다. 어떻게? 오케이. 저 뭐야? 담배 피시는 거야 지금 수녀님? 에? 이런? 미친. 아니 잠깐만 야 아까 캐서린? 야 그거 이쁘다는 거 취소. 야 와 나 저 문에 가야 되니까 저 창문 쪽으로 가야 되니까 나오는 걸 기다렸는데 근데 많이 태우시네 저거. 이게 아 저게 지금 반복이야 반복. 그니까 고개 돌릴 때 저때 건너가야 되네. 와 이거 튜토리얼 이거 생각보다 빡신데? 일로 가야 돼. 시스터 캐서린, I've forgotten my keys again. Can you open the gate for me? Coming, father. 조용히 됐어. 지금 나가. 그렇지. 뛰어내려. 자, 아, 저기서 자동으로 잡아주는지 몰랐네 내가. 자 올라가자. 자 올라가. 저기 있다, 샘. Sam, hold up. 어떻게 가라고? 이쪽인가? 오케이. 잠깐만 이거 점프로 갈 수 있을까? 헛자! 와, 델롬이야. 델롬이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장래 희망에다가 딱 써놓잖아, 도둑질. 딱 나는 커서 나 도둑놈 된다. 델롬이야. 오케이. Almost there. 다 왔어. 가자. 갑시다. 올라갑시다. 오, 잠깐만.
아 그래 여러분들 이제 게임 실력 때문에 이제 못 믿으실 텐데 전혀. 참고로 저는 언차티드 1, 2, 3 다 했고요. 그리고 언차티드 3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난이도로 깼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언차티드 3는 최고 난이도로 깼어요. 최고 난이도로 깼는데 거의 막히는 부분 없이 깼어요. 내가 허접할 땐 진짜 정말 허접한 사람이네. 깬다고 마음먹으면 그래도 깨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보고 엔딩까지 꼭 가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아 얘 엔딩까지 못 보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은 절대 오산이에요. 동생? 형이야? 친형은 아닐 거야. You told me he'd stay out of trouble though. He was talking shit about us. So? 어 내가 깼어. Dad dumped us here because we're worthless and mom is in hell because Nathan, come on. They're just saying it because it gets to you. All right? You just got to learn to laugh it off. You wouldn't. Well, do as I say, not as I do. Yeah. You'll catch cold. 착하네, 이 샘이라는 애. What are you doing here like this anyway? If the nuns catch you, they're going to call the cops. Well, I got something for you. And I couldn't wait till Christmas. What? It's outside. What happened to us staying out of trouble? 보여줄게 밖에 있다는데 이거 걸리면 작살 나겠다. 그쵸? 여기 뜬단 얘기야 이 지역을. 어우. 형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진짜. 그쵸? You might. This is just feeding you enough. The place is kind of empty. Where is everyone? Some Bible retreat. I remember those. 경치 좋다. 뭐야? 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벽이 있었네? 아니 저기 뭐야? 낭떠러지가 있었잖아. 와, 나 이거 몰랐네. 나 이거 내 여기 시점에서 내가 이어진 줄 알았네. 나 이게. 와, 나 갈 뻔했네 이거. 자, 점프. 오케이. 오, 이 형은 그냥 여유롭게 가더라고. 함정 무졌어. 자, 점프. 가만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어쌔신 크리드보다 더 사긴데 이거. 갈고리도 없이 이렇게 뛰네. 저 정도 높이면 어쌔신 크리드는 갈고리로 뛰어요. 나중에 그 생겼잖아. 너무 사기라 그래 가지고 갈고리가 생겼잖아. 어쌔신 크리드는. 와우. 낙법도 없어. 대저로 주인공 클라스. You didn't prop it. I did. At least I thought I did. No, it doesn't matter. We're gonna take the high road. The high road? Just follow me. Watch. 와우. 내가 갈고리 얘기하니까 나오네. 그래요, oh. 여러분. 이게 바로 21세기 게임 BJ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게임 중독자예요.